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경도와 육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 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경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변경안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도 개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1,100억 원 규모의 연륙교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연륙교 4개안 가운데 여수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를 잇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와 대경도 사이 섬을 거쳐 건립돼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이 20%를 분담해 오는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 도시형 노선이 결정돼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도 개발 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경도에 투자해 6성급 호텔과 대관람차, 인공해변 마리나를 갖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도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남 동북권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견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인공해변, 마리나 등 시설물이 유치하게 됩니다. 두 차례 심의 위복 끝에 통과된 경도 개발 변경안. 연륙교 건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조사 절차가 남아있지만 1차 관문 통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